제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라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죠. 하나님은 고센 땅을 주시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을 보여주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번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놀라운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강함이나 그들의 능력 혹은 그들의 생산력으로 번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걸 기억하시고 아시고 또 돌보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축복이 우리 2장에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고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게 되시는 것이죠.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훈련시키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드로라는 그 이름을 루엘이라고 특별히 기록을 해주었죠.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였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루엘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은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바로가 죽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때가 되었고 이제 오늘 3장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모세는 예전처럼 양을 치고 있었죠. 호렙산, 시내산인데요. 이 성경에서 시내산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호렙산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장소, 이것을 칭할 때에 호렙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호렙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 특별히 누굴 만나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셔서 명령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장소, 이곳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늘 이 시내산에서 양을 쳤습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장소였고 늘 지나다니고 늘 시내산을 표대 삼아서 기준 삼아서 양을 치던 그건 너무나 일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이런 곳이 호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때로는 그냥 집안에서 살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호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로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지금도 광야에 가면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내산에 가서 떨기나무를 봤는데요. 약간 뭐랄까요, 앵두나무 그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눈빛들이 앵두나무도 잘 모르는 눈빛들이신 것 같은데, 아 예,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요? 무궁화, 아, 예, 요 정도 나무, 앵두나무나 무궁화 나무 같은 높이가 한 1m나 1.5m쯤 되는 그런 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지금도 기름기가 많아서요,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종종 합니다. 이런 거는 아프리카나 사막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 모세에게는 이건 역시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은 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불이 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타지 않는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반복되는 일상인데 특이하게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늘 말씀을 보다가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너무 익숙하고 내가 여러 번 읽었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주일 예보이고 늘 성도님들이 섬기는 이 새벽 기도인데 어느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율학습이 끝나면 그 당시에 뭐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앞에 바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선배 형 누나들도 자율학습이 끝나면 늘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형 언니들이나 누나들이나 뭐 교회 중고등부들이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한두 명씩은 있으시죠. 그래서 두 분의 권사님이 제 친구 어머니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은 그냥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좀 강하게 임하셨어요. 몸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장의자였습니다. 장의자 그 위에 흔들다 보니까 이마가 장의자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딪히는 걸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속 부딪혔어요. 계속 부딪혔죠. 좀 강하게 부딪힌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비가 와서 저를 데리러 학교에 오셨어요. 그런데 교문 밖에서 10시가 넘었는데 아들이 안 나오니까 이놈이 혹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왔는데 머리를 장의자에 쿵쿵 박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 광신자가 됐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집에 가버리셨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고 얘가 미친 애구나 라는 걸. 그래서 아버지가 가시고 제 친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저를 깨우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를 툭툭 치더니 아버지 왔다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 그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라셨냐면 너무 부딪혀서 피가 얼굴에 다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네, 저에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의 실체가 드러나는
특별한 상황이었죠. 그날 저에게는 아주 강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제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니었는데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되고 아주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늘 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를 깊이 만나주셨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어떤 기도원이나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한 집회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 미스바 성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떨기나무와 같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인가 특별히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뭘 준비해야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역자 이런 거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더 열심히 성경 연구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요 제가 그때 유초등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 세미나를 다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최첨단 기계들도 사고 뭔가 특별한 사역자가 되고자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안타까움에 크게 낙심하고 있었죠. 그때에 제가 두 명의 믿음의 선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링컨이었고요. 한 명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그분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손자가 신학교에 가는 걸 원했고 아버지의 권유도 있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졸업도 하고 목사연수도 받았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기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될지도 잘 몰라서 사역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고향에 잠깐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흑인 할머니가 대중버스를 탔는데 여기서 쫓겨나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흑인 인권운동에서 큰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공공버스를 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흑인 사회에서 큰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던 몽골메리 지역에서도 흑인 폭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좀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싶어서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동참하는데 폭력적인 그런 흑인 폭동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평화로운 시위로 이걸 인도하게 되었죠. 그게 계기가 돼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연치 않은 기회로 그는 흑인 인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었고 흑인 인권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이런 것에 부르셨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난 한 사건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죠. 링컨 이야기 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링컨 이야기도 좀 유명해서 링컨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상원의원에 몇 번 떨어지면서 그냥 고향에 가서 좀 저 마음도 좀 리프레시 하려는 그런 마음에 갔다가 그때는 이렇게 육로로 다녔으니까요. 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이 아주 쓸모없고 별로 생산 가치도 없는 그런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쓸모없는 별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노예가 서 있는데 이 중년의 남성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돈을 막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노예를 사는가? 그런 노예를 사가지고 이분이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링컨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저렇게 노예를 해방시키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그 사건이 링컨에게 노예 해방에 대한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시 크게 특별한 그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는 상원의 낙심하여서 자기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저도 그런 특별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이 링컨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책들을 읽으면서 아, 내가 헛된 것을 구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뭐 특별한 사역, 특별한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는 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일상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 날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른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그건 뭐냐면 소풍교회 개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소풍교회 개척에 실무를 맡으면서 소풍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교회 개척이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풍교회를 개척하면서 아, 이 일을 내가 좀 더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학을 하던 과정에서도 계속 개척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개척을 못하니 이제 분립개척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이 이후로도 계속 개척운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해나가시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 내가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내십니다. 9절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들의 학대를 보았고 내가 너를 보내서 너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일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을 물질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식이 잘 되겠구나. 이런 개념에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벗어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삶,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진정한 번성함,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음을 오늘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이 새벽에 깨우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목적하신 말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주님, 늘 하루하루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